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좋겠다 다시 좋겠다 다시 설련이 오셨어요. 그래 좋아. 이거 얼마나 좋아. 지금 씻지도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놓고 이뻐 이뻐. 진짜요? 더 이뻐요? 진짜요? 이런 것만 안 하면 이뻐. 뭐야 혀 깨물었어? 혀바늘 난 거야? 충농증인가? 충농증 아닙니다. 혀가 좀 막혀있어? 안 막혔습니다. 그래. 아 이뻐 이뻐 이뻐. 준비는? 아직 안 한대요? 얘 매번 늦니? 아니 그냥 가끔? 안 되겠네 이거. 어? 이거 뭔가 좀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아 됐다 사장님. 어? 저 사장님 오실까봐 제가 미리 커피도 타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 찐따요? 찐따라고? 찐따? 아니 찐따. 왜 자꾸 날 보면서 찐따 그러는 거야? 찐따. 그런 것만 안 하면 이뻐 이뻐. 아 이거 내 거야? 네네. 이런 걸 배워야 돼 준빈이가. 아 사장님 저요 띠뿐만 외출하고 왔던 때까요. 띠뿐이요 띠뿐. 그러면 못 가. 10분만 외출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 10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10분 갔다 와. 걸레 놓고. 갔다 와. 네! 와, 오랜만에 가게 나왔거든. 아니 요즘에 현금이 정산이 안 맞더라고. 재료도 이게 원래 보름 정도 가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소진되고 이게 이상하더라고. 아 내가 몰래 CCTV에 내가 설치를 해놨어. 애들 몰래.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뭐 남자 알바 오면 한번 물어봐야지.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엄청 뛰었어? 아 늦어가지고. 엄청 뛰었어? 아 엄청 뛰었어요. 여기 앞에서 뛰는 거 봤는데. 걸렸네? 뭐야 이씨. 죄송합니다. 왜 늦어 왜? 너 매번 늦지? 아니 오늘만 늦어가지고. 오늘 왜 늦었어? 동생이 해병대 입대해가지고 그 배웅해주느라. 아, 제가 안 가면 안 돼가지고. 아. 동생이 입대를 했다고? 동생 하나잖아. 중학교 1학년. 그렇죠. 요즘엔 중학생도 군대를 입대를 해? 해병대 캠프. 캠프 이씨 진짜. 해병대 캠프 제가 배웅이고 그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됐고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뭐 늦을 수도 있지. 네 진짜 준비할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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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게 아니고 네. 그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조금 있지 않을까 준빈이가? 지금 얘기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게. 없었던 일이요? 지금 얘기해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요? 사장님 못생겼어요. 뭐라고? 네? 뭐라고? 나 못생겼다고? 아 죄송합니다. 개 더럽게 못생겼어요. 아니 준빈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그럼 저 이제 일하면 돼요? 아니 얘기해봐 지금. 네? 넘어가잖아. 죄송합니다. 카페 제가 배민 리뷰에 별점 타러 간 거 잡니다. 어? 별점 타러 별 하나. 그게 너라고? 네 만 더럽게 없는 카페라고. 우리 커피죠? 네 그거 제가 앞을 제가 남겼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 봐봐 괜찮잖아. 네네네. 또 있을걸? 그 요기요 별점 타러 간 거 죄송합니다. 가게 아메리카노에서 담뱃재 만난다는 거? 아 죄송합니다. 그거 너야? 아니 사장 생선 닮았다고 한 것도 너야? 근데 거기 좋은 글도 써놨긴 했는데 제가. 좋은 글 뭐? 거기 알바 잘생겼다. 아니 그런 거는 필요 없어. 그 알바 꽃미남이라고. 아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 알바 여자친구 구한다고. 아니 네가 여자친구 구하고 이런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또 있잖아. 네? 또 아이씨 얘기해봐. 또 있을 거야 아마. 진짜 없는데 이제. 저기 보여? 저 CCTV? 저거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니네 몰래 저걸 달아놨단 말이야. 가게에 현금이 자꾸 없어져. 아니에요. 커피 이거? 원두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뭐 다른 재료랑 뭐 이런 게 금방 없어지더라고. 저 도둑놈 아니에요. 저는 키보드 워리어는 맞는데 도둑놈은 아니에요 형님. 키보드 워리어? 네? 자랑이. 너 내가 CCTV 보잖아? 너 바로 걸려. 그냥 지금 빨리 얘기해.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니라고? 억울해. 진짜 너무 억울한데? 봐봐 보이지 지금 가게? 네. 돌려봐라 얼마나 이쁘니. 얘는 지금 출근 시간 10분 전인데 봐봐 벌써 와가지고 청소하고 애가 준비하면서. 와 손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커피 딱 갖다 주고. 그렇지 현금을 받아가지고 돈. 어? 이게 왜 솔류 앞치마 주머니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왜 현금이 왜 솔류 왜 돈 왜 자기가 가져가? 이게 왜 글로 들? 옆 테이블 거 현금도 왜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가네? 그 왜 이게 돈통에 안 넣었는데? 얘가 이래가지고 앞치마 주머니 큰 게 필요하다 그랬나? 아니야 내가 오해를 하는 거겠지. 아니야 저 아니라고 그랬잖아. 에이 보면 안다니까. 봐봐 솔류. 네. 네. 손님들 잘 보이라고. 네. A4 용지도 지금 와이파이 비밀번호 카드 사절 현금만 받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왜 돈통에서 왜 돈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왜 자기 이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 인형뽑기야? 네? 인형뽑기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왜? 잠깐만 왜 뭐야 이게? 이거 커피 원두 아니야? 이게 왜 서류 가방으로 들어가? 그러게요? 컵도 넣네 컵도? 컵? 행주는 왜 넣는 거야 행주? 왜 넣는 거야 행주? 저 뭐 세제까지 넣는데? 얘 뭐야 지금? 뭐야?
사장님 저 아니잖아요. 아. 어 사장님, 아, 솔류가 이 커피에 침뱉는데? 저 사장님 오실까봐 제가 미리 커피도 타놨어요. 어? 솔류가 이 침뱉은 걸 드신 것 같아. 어? 사장님 잠시만요. 일주일 전 거 이거 뒤로 돌아봤거든요. 이거 사모님 아니에요? 가게 끝나는데 이거 왜 들어오시지? 뒤에 따라오는 남자 이거 사장님이에요? 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누구야? 이 어 뭐야? 왜? 갑자기 키스를 하네? 키스를 하네? 왜 둘이 키스를 해요? 왜 테이블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막 밀어버리지? 어 설마? 왜 내 와이프가 테이블 위로 올라? 어? 어? 뭐, 어? 어? 뭐 옷을 벗? 옷을 벗네? 오, 옷을 벗? 아, 아 진짜 그 몇 배 생활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절정이었는데 지금 아 진짜 씨. 이거 뭐 야동 보니? 에? 야동 봐?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일본 것만 보다가 북산 보니까. 북산 보니 와이 내 와이프 벗는 걸 네가 왜 몰라 그래? 흥분돼가 흥분. 어? 프렌치 키스인데 저거. 뭘 프렌치 키스? 혀 돌리는데 지금. 아, 나 이 옆에 있는 네? 이거 진짜 이 옆. 뭐해? 아니, 이거 왜 자꾸 몰라 그래? 이거 전화를 내가 한번 하든가. 어, 다녀왔습니다. 어, 왔네 솔. 어, 이거 왔네 왔어. 어, 먹은 거야. 어. 기분 좋네? 네, 저 은행에 입금하고 왔어요. 부자 되려고요. 어. 부자 되려고요. 어, 부자 되겠지, 부자 되겠지. 아, 그럼 부자 되겠지. 입금해야지, 그지? 부자. 어, 입금하고 왔어?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 네. 돈이 막 척척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쌓여야지, 그렇지. 아, 사장님, 제가 커피 한 잔 더 타드릴까요? 어? 저 커피 잘 타잖아요. 아, 근데 우리 술을 마셔가지고 오버히트가 나오네. 제가 한 잔 더 타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됐어. 네? 그러니까 그걸 먹은 거잖아. 그걸 먹었네, 내가. 어, 너 어저께 술 마셨어? 네. 어쩐지 묘한 맛이 나더라. 어, 묘해. 뭔가 난 이게 할 말이 있을 걸? 알겠어, 알겠어. 아셨구나. 알았지, 알았지. 진짜 죄송합니다. 어, 그래, 죄송해야지. 저 사실 커피숍을 따로 차려가지고 그만 둬야 될 것 같아. 커피숍을 따로 차렸다고? 네 커피숍이요. 어, 네 커피숍을? 네. 내 돈이랑 내 커피 원두로 네 커피숍을 차린 거야? 아니 저는 사장님 노하우를 배운 건데? 어, 내 노하우를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네가 돈을 가져가면서 원두를 가져가면서 배운 거야? 걸렸어 이씨. CCTV, CCTV. 어, 어차피 뭐 현금이야 뭐 입금했으니까 가방 좀 갖고 와봐. 어, 줘봐봐. 예? 줘봐봐. 웃지? 어, 이제 줘. 제 원두인데요? 뭐 내 원두. 제가 냈을 제 원두. 그러니까 내가 내 내 원두. 왜 자꾸 보려고 하시지? 어 갖고 와 있지. 조태타씨. 아니 야. 뭐? 야 잡아 저, 뭐해 잡아 야 조 야. 조태타씨라 조태타씨 안다다씨. 울려? 조태타씨 안다다씨. 그만 안 해? 이다도씨. 이다도씨는 진짜 이씨. 여보세요. 어 어 마누라 할 얘기가 있어.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임신? 아니 내가 묶었는데 임신이 됐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온 그 새끼 애야? 여보세요? 여? 나와봐. 나 집에 와서 이거 아주 그냥 손모가지로. 저도 나가요? 어디 나가? 너는 가게 봐야지. 너 또 가게 손님한테 또 찝쩍대고 그러지 마. 여자친구 구한다고 막 이상한 일 하지 말고. 네. CCTV 다 있어. 네. 저기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좋겠다시 좋겠다시 안다시